Oke, welcome back. Balik lagi di channel Raja Pulpa. Oke, sebelum video mulai, saya ingatkan lagi untuk mengklik tombol subscribe dan klik tombol loncengnya agar kalian tidak ketinggalan notifikasi jika Raja Pulpa mengupload video terbaru. 10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하철.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철. 2번. 고속버스. 다시 들으십시오. 고속버스. 3번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남자는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버스로 갑니다. 2번. 택시로 갑니다. 3번. 걸어서 갑니다. 4번. 지하철로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는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버스로 갑니다. 2번. 택시로 갑니다. 3번. 걸어서 갑니다. 4번. 지하철로 갑니다. 4번.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까? 1번. 배로 왔습니다. 2번. 기차로 왔습니다. 3번. 비행기로 왔습니다. 4번. 승용차로 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까? 1번. 배로 왔습니다. 2번. 기차로 왔습니다. 3번. 비행기로 왔습니다. 4번. 승용차로 왔습니다. 5번.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환승을 합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3번.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4번. 지하철 교통카드를 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환승을 합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3번.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4번. 지하철 교통카드를 삽니다.
Jika kalian suka video ini, silakan like, comment, share dengan sosial kalian. Dan yang belum subscribe, silakan subscribe. Saya, Jujur Ju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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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jur J